윤석열 대통령이 18번째 민생토론회를 인천에서 개최했습니다. 인천은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관문도시라며 교통 인프라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착공에 들어간 GTX B노선은 2030년까지 개통하고 인천발 D노선과 E노선도 내년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인천시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윤 대통령은 인천이 진정한 관문 도시가 되려면 철도를 비롯한 육상교통 인프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과 인천 인구가 1,300만 명에 달하는데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는 경인선과 인천공항철도 두 개 노선뿐이라며 GTX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GTX 6개 노선 중 인천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3개 노선. 착공에 들어간 GTX B노선은 송도 국제도시를 출발해 서울을 거친 뒤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됩니다. GTX D노선은 더블 Y자로 인천공항에서 청라와 작전동을 거쳐 강남으로 이어집니다. GTX 2노선도 인천공항에서 대장까지 D노선을 공유한 뒤 서울 강북으로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GTX B노선은 차질 없이 2030년까지 개통하고 D노선과 E노선은 내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해 임기 내에 예타 통과를 비롯한 착공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서울과 인천을 통학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타면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공부도 했는데 이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갈 것입니다. 노래 한두 곡 들으시면 바로 서울입니다. 영종과 청라, 검단 등 신도시 광역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하철 5호선과 7호선 청라 연장, 9호선 공항철도 직결 사업을 추진해 출퇴근 교통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인천과 전국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네트워크 확충도 추진합니다. 제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 고속철도를 연결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천과 부산, 목포를 2시간대로 단축시키겠습니다. 또 2028년 월곡과 판교까지 KTX 노선을 완공해서 서해 인천과 동해 강릉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에 들어간 GTX B노선이 2030년 개통되면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과 인천 도심 간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